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일입니다. 제가 있는 뮌헨은 6월 30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한국은 7월 1일 새벽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한국 시간으로 어제 있었던 트럼프 김정은 DMZ 쇼는 내용을 따져보면은 현재로는 2, 3주 안에 미국과 북한이 실무회담을 시작한다. 딱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상징성은 큽니다. 이 상징성은 쇼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이 상징성이 요사이 세계 정치나 외교에서 더 중요한, 실질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징 조작을 통해서 내용을 바꾸는 것. 이게 전체주의 국가나 북한이나 남한의 좌익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상징 조작을 통한 내용 변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DMZ에 나타나가지고 마치 자기가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사칭을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과 함께 북한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치 DMZ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 때 표를 얻는 이런 수법을 DMZ에서 사용했습니다. 그 DMZ에 묻혀있는 UN군, 국군, 특히 이 미군의 영령들이 아마 통탄할 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북한이 핵 보유국 상태가 되는 것을 보장하든지 방치하고, 그래하여 김정은 정권의 휴황무도한 독재를 그냥 유지시켜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구적 위협을 그냥 방치하고, 그 사이에 북한 주민들이 인권 탄압당하는 것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은 1938년에 영국 수상 챔블레인이 체코를 넘겨준 다음에 평화가 왔다고 거짓말했던 딱 그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는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하고, 김정은이가 핵 발사 보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난 더 큰 보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가 하면은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가 쏟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강경한 모습을 보이더니 느닷없이 지금 평화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평화가 누구를 위한 평화냐? 평화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진짜 평화입니다. 정의로운 평화여야 합니다. 그것은 악당이 정권 유지를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평화라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말하는 평화는 김정은식 평화입니다. 그것은 정의도 없고 자유도 없는, 오로지 김정은이가 마음 놓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도륙하면서 21세기의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집단 학살을 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는 김정은의 평화지. 이걸 흔히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합니다. 공동묘지의 평화. 그것을 보장하는 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상징성을 가지고 실질을 바꾼다고 하면은 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문재인, 김정은 두 정권은 개혁투쟁론을 공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공통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마치 DMZ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DMZ가 없어지는 것, 없는 것처럼,
또는 없어져야 하는 것 같은 상징 조작을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하여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 그리고 국군의 마음속에서 김정은에 대한 적개심, 경계심,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정책을 계속할 것이고, 그 결말은 만약 그것이 스톱되지 않고 견제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대한민국의 자살 또는 베네수엘라화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는 너무 좁아요. 그럼 DMZ가 없어진다 그럽시다. 오늘의 상징적 이런 행동으로 우리 국민 속에서 DMZ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한반도라는 아주 좁은 여기서 경계선이 없어지면은 어떤 상태가 되죠? 핵무장한, 흉악무동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안보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살찐 돼지란 표현을 전 국민을 향해서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안보에 관심이 없는 이라는 제가 전제를 붙였어요. 살찐 돼지 같은 상당수 국민이 공존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싹말은, 제가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드리겠어요. 바싹말은 굶주린 늑대와 살찐 돼지가 같은 방에서, 같은 우리에서 경계선 없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한반도란 이 좁은 곳에서, 그나마 DMZ도 실질적으로 또는 마음속에서 사라지면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DMZ가 사라진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핵무기를 가진 북한 노동당 정권, 그리고 대북 경계심이, 그리고 정의감도, 애국심도, 자유에 대한 열정도 없는, 오로지 웰빙에 전념하는 그런 국민이, 그런 한국인이 20한 2만 평방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공간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문재인 정권은 주장합니다.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그래요.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그게 오래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정권, 그리고 그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는 또는 동조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 권력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자연히 김정은 세상이 된다. 김일성주의 세상이 된다.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너무 과장을 해가지고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될때 대한민국의 생존을, 그나마 자유로운 생존입니다. 대한민국이 노예 상태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처럼 사는 것은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것을 보장해 줄수 있는 것은 유일한 세력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누가 대표하고 있느냐?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세계 지도자 중에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거짓말. 하루에 평균 5건, 6건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 건수가 지금 만 건을 넘은 사람이에요. 더구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안보상의 거짓말을 합니다. 안보상의 거짓말을. 오늘 DMZ에서 또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은 그 거짓말이 그냥 실천이 되면은 우리 한국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그런 거짓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그것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오늘 얼마나 시청률이 높았겠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을 북한으로 배웅한 다음에 즉석 약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북한이 두 번에 걸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신형이고 이것은 러시아제를 모델로 해가지고 개발한 것인데 이것은 비행 중에 자체적으로 이 회피 비행이 가능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즉 여기에 핵폭탄을 달고 서울로 쏘면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이라는 사실은 한국군도 미국군도 그 일본 자위대도 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오늘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미사일을 다 발사합니다. 이것은 소형 미사일로서 나는 이것을 미사일 발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테스트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그러면서 김정은은 아직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이렇게 이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쏜 것은 그것은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거리 미사일을 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미사일은 한국에는 치명적 위협입니다. 한국에는 치명적 위협인데 한국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것은 그것은 나는 모르겠다. 그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고 미국만 위협하지 않으면 그건 탄도미사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볼튼 보좌관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쏜 것은 탄도미사일이 맞다. 탄도미사일이 맞으므로 유엔의 대북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당연히 안보리를 소집했어야 할 사안이란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튼도 미국 국방장관도 한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트럼프가 세계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통해서 본심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형 미사일에 핵폭탄이 달려가지고 서울 상공에서 터진다면은 주한미군은 그럼 안전합니까? 지금 한국에 상시적으로 있는 미국 사람이 몇 사람이냐? 약 20만 명으로 추정돼요. 아마 거의 다 수도권에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그러면 20만 명은 죽어도 되느냐? 미국 본토만 살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건 뭐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참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허무 맹랑한 거짓말을 또 이렇게 쏟아내었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지금 앞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담을 할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의 핵 폐기는 안 된다. 이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옳은 판단이죠. 그럼 어떻게 타협을 할 거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은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다.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준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없애고 나머지 하나 정도 없애는 걸로 해가지고 끝내자. 이렇게 타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가서 인질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우리를 믿으라는 것으로 떼우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면은 이런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와 똑같은 스탠스를 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그리고 우리 국방부도 최근에 발사한 것이 발사체라고만 하지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허위보고입니다. 군 형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허위 보고는 그 책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총살입니다. 총살, 무기징역. 엄청난 장기형이 필요한 이런 허위 보고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겠죠. 아니, 트럼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나도 뭐, 우리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군인들은 사대주의자입니다. 사대주의자.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펴고 행동해야 할 의무를 가진 한국의 공무원 집단이 미국을 기준으로, 아니면 김정은이가 뭘 생각하느냐? 김정은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을 김정은과 트럼프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행동한다면은, 이건 사대주의자. 김정은 판단의 기준에서 행동한다면은, 그자는 반역자가 되는 거죠. 사대주의자 아니면은 반역자. 지금 우리 군 관계자나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대주의자 아니면 반역자가 해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노하는 국민들도 많지만은, 이 언론은 이걸 별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경우에 따라서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유튜브 정도가 이런 것을 문제를 삼고 있다. 그 전에 국민들이 열화와 같이 분노하고 일어나야 이게 문제가 될 것인데,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단도미사일, 단도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도 그냥 웃어 넘기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 마음속에서 DMZ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DMZ가 사라진 그 뒤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윈 늑대와 살찐 돼지가 같은 방에서 평화 공존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감사합니다.